올해 안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스튜어드십 코드를 다시 한번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지금까지는 연기금이나 기관투자가들, 뭐 자산운용사와 같은 기관투자가들이 자신들의 의결권 행사를 너무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전횡을 저지르더라. 그렇기 때문에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을 강화함으로써 우리가 대기업들의 전횡을 좀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기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 투자가들이 소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기관 투자가들이 자신들의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다 보니 대기업들이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수백억 원을 특정 재단에 혹은 특정 인에게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기관 투자가들이 의결권을 강하게 사용을 함으로써 대기업들의 전횡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벌써 첫 번째 논란이 불거지게 되는데요. 자, 지난 2015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분명히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부와 기업이 국민연금에게 찬성표를 던지라고 종용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 말은 즉 기관 투자가들의 의결권을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와 권력자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략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도입이 논의가 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 원칙 가운데에는 네 번째 원칙에 기업과 기관 투자가들이 끊임없이 만남을 함으로써 대화를 통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라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끊임없이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국민연금과 삼성이. 그랬더니 결국 어떤 결과가 나왔죠? 국민연금이 이 찬성표를 던지라고 삼성 쪽에서 종용을 했고 그리고 이 합병에 반대 리포트를 냈던 증권사 사장에게 찾아가서 또 사퇴를 압박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기업과 기관의 대화가 건설적인 결과만 내놓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비슷한 맥락에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기관 투자가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신사업을 영위해 나가겠습니다. 기관 투자가가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미공개 정보가 서로 오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업과 기관의 대화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악용되는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문제점은요. 기관 투자가도 어떻게 보면 엄연한 투자자입니다. 투자자라고 하는 것은 최단 시간 내에 극대화된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주체죠. 결국 기관 투자가도 무리한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에게 인력을 잘라라,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해라, 아니면 지금 당장 돈이 되지 않는 미래 사업을 철수하라,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결국 기관 투자가들이 자신들의 의결권을 강화함으로써 기업 경영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요. 기관 투자가들의 의결권이 강화된다고 한다고 해도 무조건 좋은 일만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의결권 행사의 한계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국민연금은 현재 국내 금융자산의 8.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8.7% 안에 우리나라에 있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있을까요? 그럼 국민연금은 이 많은 기업에게 모두 다 적절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럼 어떤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의결권 자문회사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계 최대의 의결권 자문회사 ISS가 있습니다. 직원은 500여 명밖에 되지 않는데 세계 100여 개국에서 3만여 개가 넘는 주총 안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적은 인력이 이렇게 많은 주총 안건을 적절하게 분석해낼 수 있을까요? 게다가 심지어 이런 의결권 자문회사들은 엄연히 사기업입니다. 의결권 자문회사들이 자신들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지만 결국 사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견제할 방법이 없고요. 기업 전횡을 위한 로비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분명히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이 도입이 된다면 기관 투자가들이 자신들의 의결권을 강하게 행사함으로써 선작용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봤던 것처럼 부작용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과연 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을 빨리 도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조금 더 두더라도 제대로 도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생각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시장을 잇는 남자였습니다.